테헤란에서의 죽음. 이튿날 아침 나는 호송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다. 가스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들어간 수용소보다 훨씬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던 그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자 발버둥쳤지만 결국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그전 수용소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다. 수용소 보안원이었던 그는 시체 더미에서 없어진 인육 조각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요리 중인 냄비 안에서 찾아내 압수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시달린 나머지 드디어 수용소 안에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모양이다. 내가 때맞춰 그 수용소를 잘 떠난 셈이다. 이것이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승낙했다. 하인이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이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됐다. 그러자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요. 운명을 가르는 결정.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가도록 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심각한 무감각 현상이 팽배해 있었다. 무감각은 수감자들의 감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도 운명이 자기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어떤 일의 실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몇 분 동안 그는 지옥의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탈출을 해야만 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까? 나 역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에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수용소에는 의사 출신 동료가 있었다. 그는 진료하는 길에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에도 들러야 했는데 그가 탈출을 시도하면서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환자의 증세가 전문의의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진찰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려간 것이다. 수용소 밖에서는 저항운동단체의 일원인 한 외국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제복과 문서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식량을 준비하고 배낭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여자 수용소에 있는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막사 안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많은 여자들이 보급품을 받은 다음 서둘러 떠난 것이 분명했다. 넝마옷, 지푸라기, 상한 음식, 깨진 질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떤 그릇은 여전히 상태가 좋아서 꽤 쓸모 있어 보이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 여자 수용소에서는 상황이 나빠지자 그릇을 씻기는 물론 세면대와 변기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는 막사 안에 변기를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엄한 규율이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규율을 어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발진 티푸스 환자처럼 몸이 너무 쇠약해 도움을 받아도 밖에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랬다. 내가 망을 보는 동안 친구가 막사로 들어갔다. 곧이어 그가 외투 속에 배낭을 숨겨서 나에게 왔다. 그는 막사 안에서 다른 배낭을 보았다고 했고 그것은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배낭은 물론 칫솔까지 찾아내는 횡재를 얻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뒤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자 시신을 보았다. 소지품을 모두 챙기려고 나는 내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음식을 받아먹는 그릇과 죽은 발진 티푸스 환자에게 상속받은 낡은 벙어리 장갑 한 켤레, 속기 부호가 쓰인 종이 몇 장이 내 소지품이었다. 나는 마지막 회진을 빨리 끝냈다. 환자들은 막사 양쪽에 깔아놓은 널빤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나는 환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태에도 그를 정말 살리고 싶었다. 나는 탈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내 고향 친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도 나갈 건가요?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슬픈 눈초리를 피하기가 힘들었다. 회진이 끝나고 나서 나는 다시 그에게 갔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어쩌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친구에게 함께 탈출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나를 엄습했던 그 불편했던 감정이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갑자기 운명을 내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에게 그와 함께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연한 태도로 환자 곁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고 친구에게 말하자마자 그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가 고향 친구의 발끝에 앉아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다. 전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진행됐다. 수용소 당직자와 카포,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갔다. 이날 해질 때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잔류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되면 수용소에 불을 지르게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됐는데도 환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트럭이 오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고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도록 철조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태워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내 친구와 나는 두 번째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철조망 담장 밖에다 시신 세 구를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두 사람에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막사에 누운 채 고열과 정신 착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시신을 운반할 때 관으로 사용하는 낡은 세탁통에 친구의 배낭을 숨겨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옮길 때 내 배낭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을 옮길 때 탈출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두 번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막사로 다시 돌아온 후 나는 숲에서 며칠 지낼 동안 먹을 빵을 구하러 간 친구를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더 조바심이 났다. 무려 3년을 갇혀 지낸 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됐다. 전선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상상하면서 그러나 우리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친구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번쩍번쩍하는 알루미늄 차가 천천히 정류장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사 대표가 도착한 것이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는 수용소 가까이에 있는 농가에 숙소를 정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탈출을 걱정하겠는가. 차에서 약상자가 내려지고 담배가 공급됐다. 우리는 사진에 찍혔으며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전선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세 번째 시신을 갖다 묻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밖으로 가져가 파놓은 좁은 무덤에 밀어넣었다. 우리와 동행한 감시병이 갑자기 아주 온순해졌다. 그는 정세가 뒤바뀐 것을 알고 우리의 호감을 사려고 애를 썼다. 시신 위에 흙을 덮기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자는 우리 제안에 따라 함께 기도를 올렸다. 오랜 시간을 긴장과 흥분 속에서 보낸 후 동료 죽음 앞에서 올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 기도는 그동안 인간의 목소리로 올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뜨거웠다. 엇갈린 운명. 그렇게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은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일까? 국제 적십자사 대표는 협정이 조인됐으며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그곳에서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나치 대원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트럭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심하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내 친구와 나는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 그룹에서 13명을 뽑아 끝에서 두 번째로 오는 트럭에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 트럭이 도착하자 주치의가 13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둘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뽑힌 13사람은 트럭에 올라타고 우리 둘은 뒤에 남아야 했다. 놀라고 화가 나고 실망해서 주치의에게 따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탈출을 기도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등 뒤에 배낭을 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초소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의 흥분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 기간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매트리스 위에서 여행에 대비해 옷과 신발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를 잤을까? 시끄러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잠이 깼다. 예광탄이 터지고 막사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주치의가 뛰어들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위 침대에 있던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내 배 위로 뛰어내렸다. 그 덕분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전선이 코앞에까지 온 것이다. 드디어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다. 수용소 문에 있는 깃대에서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의 신이 우리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특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우리 수용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 그 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사진으로도 군데군데 불에 탄 동료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또다시 테헤란에서의 죽음을 생각했다. 무감각의 원인. 수감자들의 무감각이 일종의 방어 기제였다는 것 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이 무감각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수감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조함이 이런 무감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면 부족은 밤새 이와 벼룩 등에 시달리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건시설과 위생시설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와 벼룩이 사람들로 꽉 찬 막사 안에서 무섭게 퍼져나갔다. 니코틴과 카페인 부족도 이런 무감각과 초조함의 원인이 됐다. 물질적인 요인 외에 정신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그것은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열등의식에 시달렸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수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계층이 하락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현상은 수용소라는 사회의 구조를 관찰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른 수감자보다 우월한 수감자, 카포, 요리사, 군수창고 관리인, 보안대원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계층이 하락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약간의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와 불평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농담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한 카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상상해봐. 내가 알고 있기로 저 사람은 그전에 큰 은행 총재에 불과했거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야. 계층 하락한 대다수의 사람들과 계층 상승한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면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일반적인 불안감에 이런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면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따라서 이런 긴장이 종종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감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구타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 나 자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에서 화가 나면 저절로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때가 많았다. 나는 언제나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하루에 불을 지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목가적이었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난로 앞에 몸을 쭉 뻗고 누워서는 슬쩍 해온 감자 몇 알을 역시 훔쳐온 숯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한층 더 피로감을 느꼈으며 감각이 둔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발진 티푸스 환자 막사에서 의사로 일할 때 나는 병으로 쓰러진 고참 관리인 대신 그가 하던 일을 맡게 됐다. 따라서 나에게는 막사를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막사 안에서 검열이라는 명분으로 수시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수감자를 괴롭히려는 것이었다. 환자에게 음식이나 약 몇 알을 더 주는 것이 도움이 되련만 검열관은 복도 중간에 지푸라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이가 득실거리는 더럽고 다 떨어진 담요가 환자 발밑에 곱게 개어져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수감자들의 운명?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빡빡 깎은 머리에서 모자를 잽싸게 벗는 것과 동시에 발 뒤꿈치에서 찰가닥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사번호 VI9, 환자 52명, 간호사 2명, 의사 1명, 이상 없음! 이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막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담요를 정리하고 침상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고 침상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애써서 깨끗하게 해놓은 곳을 엉망으로 만드는 불쌍한 녀석들에게 소리를 질러대야만 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서는 무감각 증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조차 실패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을 때리지 않으려고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다른 사람이 무감각한 것을 보면, 특히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인간이 철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즉 인간은 여러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없단 말인가? 이론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수용소 체험으로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준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시련의 의미.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 두 가지가 거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오로지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구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물론 그에게는 창조적인 삶과 향락적인 삶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 삶이 용감하고 품이 있고 헌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힘든 상황이 선물로 주는 도덕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지고한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감자 중에서 아주 적은 사람만이 충만한 내면의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얻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만으로도 인간이 지닌 내면의 힘이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해 그 자신의 존재를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비단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처에서 인간은 운명과 시련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난다. 병든 사람의 경우, 특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젠가 병에 걸린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편지에서 젊은이는 친구에게 방금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수술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언젠가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를 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맞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 위대한 성취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이제 운명이 자기에게 그와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고. 톨스토이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부활을 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거기에는 위대한 운명과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운명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런 위대함을 성취할 만한 기회도 없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우리는 머리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 기이하게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운명과 직접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와 똑같은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과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을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내렸던 젊은 시절의 결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마 우리 중 몇몇은 그 후 그때 우리가 본 것과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영화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내면의 눈에 또 다른 영상이 동시에 펼쳐졌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감상적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말이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준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내가 직접 죽음을 목격했던 한 젊은 여자처럼 말이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없어서 마치 내가 지어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진다.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피어있는 꽃 두 송이였다.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한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환각에 빠졌나?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무가 대답을 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지요. 나무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녀는 말했다. 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는 앞에서 수감자의 내면적 자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심리적, 육체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수감자들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내면 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 결국 수용소 안 타락한 권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